아, 윤소 씨 어떡해요? 안녕. 이 태용 형님이 사라졌어요. 뭐라고요? 안녕. 이렇게만 써있네요. 어디 간다는 말도 없었고요. 아, 그 지금까지 잘 지내다가 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당황스럽네요. 호영 씨 잘못 아니에요. 마음 쓰지 마세요. 네. 네, 알겠어요. 태용이 사라져요? 와, 이건 진짜 상상도 못한 전개네요. 어떡하죠? 어제 전미강 이사님이랑 대화를 나눠보니까 황태용이 아빠 마약 누명의 키를 쥐고 있었어요. 그래요? 선생님 마약 누명을 벗길 수 있는 키를 쥐고 있었다면 당장 황태용 대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황태용은 어떻게든 찾아야죠. 일단 진우 씨, 현지숙 배우님과 먼저 한 번만 더 자리를 만들어주시겠어요? 여쭤볼 게 있어요. 네, 알겠어요. 연락해 볼게요. 진우야, 그게 무슨 소리냐? 황태용이 사라지다니. 소리 씨 아버지 마약 누명을 벗길 수 있는 키를 황태용인가 하는 그 사람이 쥐고 있었다는 거야? 그럼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네. 네.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아침에 종적을 감췄다네요. 어디로 간 거야? 예, 안녕하세요 선생님. 예, 하진우입니다. 다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천만에요. 이은창이는 주님 억울함을 푸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된다면 시간이 얼마든지요. 감사합니다. 저 좀 대답하시기 껄끄러울 수도 있는 질문인데요. 혹시 그 당시 단원들 중에 갑자기 목돈이 생겼다거나 형편이 아주 어려워서 도움이 필요했거나 하는 분이 있었나요? 목돈의 유혹을 받기 쉬웠을 것 같다거나 하는. 아, 그렇게 말하니까 떠오르는 친구가 하나 있네요. 덕호, 배덕호. 아, 그 친구가 연주님 속을 많이 태웠어요. 연습 부족, 역량 부족, 실력 부족으로 작은 배우로 바뀌었는데 술만 마시면 앙심을 품고 네가 뭘 아냐 대들고 주정도 부리고 진상 짓을 많이 했어요. 그래도 연출님이 끝까지 품어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연극하기 싫다고 사라져버렸어요. 그랬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부산 번화가에 칵테일 바를 차렸다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다들 비웃었죠. 웨이터를 하면 했지 무슨 돈으로 바를 차리냐고. 혹시 배덕호 그분 연락처 아세요?